사지 마라의 번식장이 없어집니다. 이걸 보고도 사시렵니까? 제발 사지 말아주세요. 영상을 만들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위에 꼭 전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갈 곳 없는 구조는 다시 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조를 도와주세요. 구조는 번식장에서 악용되다가 또 다른 학대를 당하며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DPD님께 발견되었습니다. 구조는 유선 종양이 터져 진물과 피고름이 흐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청담 VIP 동물 의료센터로 이동해 정밀 검사 및 수술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성대 수술이 된 채 유선 종양에 구멍이 뚫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살며 강제 교배를 당하고 새끼를 끊임없이 낳아야 했던 구조는 난소와 자궁 내 종양이 있었지만 다행히 복강 내 유착이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서 문제되었던 유선 종양 2, 3, 4, 5번을 모두 제거하였고 치아도 점 발치해야 할 정도로 안 좋았지만 최소한의 발치만 진행 후 스케일링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종양 조직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3cm 이상의 종양은 100% 악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림프 전이까지 된 상태고 어디까지 얼마나 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견이기에 전이 속도가 느릴 것이고 림프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악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 합니다. 성대 수술까지 된 노견의 몸으로 피진물이 흐르는 큰 유선 종양을 달고 학대 속에 살아온 구조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컸던 것인지 2시간에 걸쳐 길고 힘든 이 수술을 잘 이겨내 주었습니다. 기특한 구조는 이제 배변도 잘 보고 밥도 매우 잘 먹습니다. 빈혈 수치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고 걱정했던 심장은 약물 급여 없이 3, 4개월에 한번 정기 검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조를 본 모든 봉사자님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렇게나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구조가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하며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구조는 2, 3일 내에 인보처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약 없는 뜬장, 번식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의 아이가 아니고 그저 한평생을 인간에 의해 학대만 당했던 구조가 남은 생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리 한켠 내어주실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